여러분의 마음을 요리조리 흔들어줄 매력적인 그녀가 왔습니다. 상큼발랄 유쾌상쾌한 그녀 가수 소유미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윤수연의 천태만상에 1년 365일 출근했거야. 안녕하세요, 가수 소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귀여워. 아니 네. 여기 딱 왔는데 텐션이 바로 저도 저절로 올라가네요. 아, 그래요? 언니의 영향을 받아서. 아 진짜요? 네. 아, 너무 행복한 이 공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네. 그리고 조명이 쨍하고 밝히고 있어요. 일단 너무 예쁘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기분 좋지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천태만상에 처음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네. 또 이 천상의 여러분께 첫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천상의 여러분, 제가 수연 언니 뭐 이런 거 봤거든요. 별그램 같은 데서. 인별그램. 네네네. 근데 천태만상에 굉장히 나오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먼저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아주 신나고 즐겁게 놀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제가요. 네. 유미 씨를 또 잘 말씀도 드렸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요, 사실 그 네. 인별그램 그러니까 SNS 기능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데 네. 스토리라고 해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뭐 그 기능에 그것도 방금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유일하게 제가 유일하게 이 홍보 영상을 올린 친구가 소유미 씨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그 평생 직장 신곡. 너무 예뻐해 주셔서. 아유, 뭐 너무까진 아닌데.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그렇게 너무 생색내는 것 같아서. 네, 아 진짜 여기에서 만나니까 네. 더 반가운데 요즘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죠. 신곡도 평생 직장 앨범 활동하면서. 맞아요. 이 노래가 이번에 이제 저희 오빠가 써준 곡이에요. 아, 친오빠. 소유찬. 소유찬 친구는 네. 지금 뭐 그 바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세요? 거기에 제가 화환을 보냈거든요. 와, 역시 진짜 의리녀시네요. 완전. 아, 그러니까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자면 네. 아버지가 빠이빠이야를 부른 가수 소명 씨고요. 오빠도 트로트 가수입니다. 소유찬 씨. 맞아요. 그 소유찬 씨가 직접 곡을 줬다고요? 사실 곡을 준 게 아니고 제가 뺏은 거죠. 네, 원래는 이 곡을 찾고 다른 분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곡을 너무 하고 싶은데 당장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잡기 위해서 오빠를 협박도 해보고 그리고 애교도 부려보고 모든 행동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이렇게 평생 직장이라는 노래를 발매를 할 수 있게 됐죠. 아니 동생이면 당연히 동생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돈도 그대로 다 받았어요. 아 진짜? 아니면 따로 이렇게 진짜? 네, 냉정한 아무리 남매더라도 이제 금액적인 거나 이런 거는 확실하게 하자. 약간 오빠의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요. 냉혹하네요. 냉혹한 가정이. 아 진짜? 아 그래도 좀 이렇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어느 정도는 해줬어요. 네.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은 가족이 이제 음원비고 뭐고 다 이렇게 하니까 더 열심히 또 좀 더 활동하게 되네요. 회사가 해줘서 어떻게든 받으려고 한 것 같아요. 이 가족끼리 했으면 어떻게든 좀 해줬을 텐데. 그렇군요. 아무래도 회사가 있다 보니까. 네. 어딜 가나 좀 가족들 안부도 같이 물을 것 같아요. 다 잘 지내시나요? 그렇죠. 오빠는 사실 좀 보기가 힘들어요. 저 지방에 지금 있어가지고. 근데 전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 같은 경우는 어제도 뵙고 왔고 아빠는 좀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다 잘 계실 거예요? 아 계실 거예요? 계시고 네, 계시죠? 잘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 소유찬 이 트로트 가수 소유찬 씨의 활동도 계속 저도 이제 데뷔 때부터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요, 네. 진짜 파이팅 넘쳤고 그리고 이제는 바 주인으로서 네. 이렇게 또 열심히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쵸. 진짜 기쁜 마음입니다. 네, 바에 거기다 하나 더 있어요. 뭐야? 그 실용음악 학원을 또 하고 있거든요. 아~ 사업가의 길로 이제 좀 이렇게 행복하대요. 그럼요. 가수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그렇죠. 뭐 어떻게 됐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네. 데 있어서 꿈 그 가르치는 것도 진짜 너무 힘든 일인데. 그렇죠. 오빠는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소유미 씨 그러면 인생 첫 라이벌이 오빠였나요? 막 둘 다 노래라니까. 뭐 라이벌까지야. 아 그래요? 네. 제가 더 우월했겠네요. 아니, 장난이고요. 맞아. 아, 장난입니다. 네, 오빠가 맞댄다 또 나는. 맞댄다 또 나는. 아니 아버지의 네. 피를 물려받았다라고 네. 이제 하는 유전자의 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또 가수의 길로 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유전자라기보다는 약간 환경적인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노래하시는 걸 많이 봐왔고 또 연습하실 때 항상 옆에 저를 두고 하시고 막 이러다 보니 노래가 저한테 되게 익숙하고 어릴 때부터 그냥 아, 당연히 가수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사실 노래보다 춤을 좋아했었거든요. 어릴 때. 왜냐면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에어로빅을 다니셨는데 거기에 어릴 때부터 좀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막 몸을 좀 이렇게 쓰고 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는 에어로빅의 유전자, 네. 춤의 유전자, 아버지에게는 싱어, 그러니까 노래의 유전자 해가지고. 네, 맞아요. 아니, 이 9402님은 이 보라로 보고 계시대요. 정말 상큼발랄 귀요미네요. 반가워요. 아, 가셨고. 반갑습니다. 선정님은 365일 출근하고 퇴근 없는 유미 파이팅. 실물을 봤는데 진짜 걸어다니는 인형 딱 그거더라고요. 목소리도 너무 예쁘고 러블리해요. 라고 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참 예뻐요. 그래서 저도 항상 볼 때마다 그때 예전부터 볼 때마다 참 예쁘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거의 8년 전부터 맞아요. 뵀잖아요. 저 데뷔 때부터 뵀죠. 완전 아기 때부터 제가 더 아기 때부터 뵀으니까. 이영래님 네. 소개해 주세요. 집안에 노래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노래방 가나요? 가족들끼리? 엄마는 노래 못하셔서. 그래도 춤을 좀 옆에서 또 이렇게 에어로빅 팍팍팍 추시고. 네, 아 근데 일단은 제가 꿈이 가수다 보니까 노래를 잘하는 분이 가족에 있다 보니까 좀 더 바로바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런 건데. 피드백을 바로바로 아버지께서 그쵸, 주실 그쵸. 것 같아요. 황만웅님도 소개해 주세요. 네, 소유미 씨를 저의 평생 직장으로 저 출근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부터 1일 해도 되나요? 그럼요. 당 출근하세요. 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요즘 그러니까 주력으로 네. 밀고 있는 노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올 3월에 발표한 평생 직장 이게 이제 타이틀 곡이란 말이죠. 맞아요. 어떤 노래예요? 이 노래는 요즘에는 이제 약간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뭐 이직도 많고. 근데 이제 사랑만큼은 좀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좀 센스 있는 가사에 그리고 좀 되게 재밌는 그런 멜로디가 좀 포인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거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중간에 이 횡단보도에서 약간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그 모습을 제가 사실 보고 약간 유미야 영상에다가 이렇게 좀 불렀어요.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꼭 네, 뮤직비디오 네. 한번 봐주시고요. 네. 진짜 트로트 가수로 노래하는 게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노래도 평생 직장이지만 이 노래를 통해서 저의 또 평생 직장인 그분을 만나는 게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 사랑을 찾아서 네. 좋습니다. 여기서 평생 직장 그럼 라이브로 청해도 될까요? 네. 자,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천상이 여러분은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도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평생 직장 사랑만큼은 평생 직장으로 갖고 싶다 삼고 싶다 하면서 지금 목에다가 뭘 막 걸어요. 뭐죠? 아이고 지금 사원증인데요. 보는 라디오를 위해서 사원증을 걸고 라이브에 임하는 소유미 씨 평생 직장 반주 주세요. 예. Yeah. 자, 함께 하시죠. 박수. 너에게 1년 365일 출근할 거야. 퇴근 없이 매일매일 야근할 거야. 안아줄 거야. 지켜줄 거야. 사랑할 거야. 매일 꼬박꼬박 너에게로 출근할 거야. 영원토록 애꿈되고 행복할 거야. 평생 다닐 거야 너의 품으로. 반복되는 일상 속에 그대는 연차 같은 남자예요. 다들 나를 보고 줄을 서지만 난 이직 따위나 날려. 나의 연금이 되죠. 나는 너의 보너스 될게. 스펙은 안 봐. 능력도 안 봐. 너만 바라볼 거야. 너에게 2년 365일 출근할 거야. 퇴근 없이 매일매일 야근할 거야. 안아줄 거야. 지켜줄 거야. 거야. 평생 다닐 거야.
그대는 일상 속에 그대는 여행 같은 남자야. 넓고 따뜻한 그대 품속이 진정한 일이야. 나의 연금이 되죠. 나는 너의 보너스 될게. 스펙은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너만 바라볼 거야. 너에게 1년 365일 출근할 거야. 퇴근 없이 매일매일 야근할 거야. 안아줄 거야. 지켜줄 거야. 습니다. 저희가 평생 직장 소유미 씨의 라이브 들었습니다. 문기섭님께서 상원증 귀엽네요. 네. 아니 제가 시간을 끌려고 아까 바로 이렇게 라이브가 돼야 되는데 막 주섬주섬해서 제가 막 오는데 딱 보니까 보이는 라디오 이 사원증을 탁 해가지고 평생 직장 어머 사랑스럽네요 남자들 줄 서겠어요. 장희진님께서 또 보내주시고 아유 좋습니다. 서장원님도 목소리가 참 듣기 좋아요. 파이팅하세요 해주시고 이건 맞춘 겁니까 이거? 제작했습니다. 네 아. 여기 보면은 저희 회사를 넣는 건 제 생각은 아니었고요. 그렇군요. 네. 여기 제 사진과 이렇게 이름. 어머나, 야 정말 귀엽죠? 너무 귀엽습니다. 네. 평생 직장 또 마지막에 계사까지 천태만상 365일 출근할 거야. 출근시켜주세요.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장유인님 요거 소개해주세요. 네, 장유인님 애교도 많아 보이고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예쁜 유명 화이팅입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선정님도요. 네, 퇴근 없이 매일매일 야근할 거야. 회사 회식 때 꼭 불러서 팀장님, 실장님, 본부장님께 사랑받을 거예요. 사랑 진짜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름 드셔가지고 네, 이렇게 꼭 불러주세요. 마음은 네. 아 야근 맨날 하겠다. 그럼 맨날 시키면 어떡해. 하지만 의지라도 이렇게 보여주는 그 마음에 분명히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네. 노래입니다. 아, 너무 평생 직장. 김창수님께서는 유미양 평생 직장 대박나라고 대박 나시고 바라시는 대로 평생 반려자를 만나시길 소망하며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반려자. 네, 반려자. 그러니까요. 이 노래 자체가 상당히 또 가사를 들어보니까 사랑스러운 곡이네요. 그런가요? 얼마나 좋아요. 사실 약간 제가 처음 생각할 땐 약간 섹시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잘 안 되네요. 아니 그래. 아 섹시가 있어요. 아니 과장님 왜 이렇게 더듬으세요? 있어요. 약간 평생 직장. 약간 좀 섹시함을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약간 잠깐 귀여운 게 나와가지고 커리어 우먼 스타일. 오, 네네네. 365일 야근할 거야. 그런 거 생각했는데 4355님이 소유미님 출연하신다길래요. 오늘 반차까지 쓰고 집에서 보이는 라디오 켰어요. 군대 시절 소유미님이 활동하셨던 걸그룹 키스 앤 크라이 때부터 팬이었거든요. 요즘 솔로로 왕성한 활동하시는 모습에 10년 팬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 아참 저희 부모님은 소명님의 팬이라서 얼마 전 소명님 콘서트에 같이 다녀왔어요. 부모님은 소명님을 보고 저는요 소유미님을 볼 수 있어서 일석이조로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하셨는데 키스 앤 크라이 지금 네 다 하시네요. 정말 찐팬이신 것 같아요. 그 키스 앤 크라이 걸그룹에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 다 지켜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정말 10년 정도를 지켜보셨는데 저 약간 감동인 것 같아요. 네. 지난 6월 콘서트 때 온 가족이 출동하셨다고 콘서트 제목에 보니까 소들의 합창. 맞아요. 소들의 합창도 오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함을 알고 싶어요. 4355님. 소들의 합창 소시니까. 네. 실제로 소씨 어디 소씨?
그럼 가짜 소씨인 줄 알았던 거예요, 언니? 아, 그러니까 어디 소씨? 저는 진주 소씨입니다. 아, 진주 소씨. 네. 저희 소씨는 다 가족이어서 저 멀리 저기 소칠섭 선배님도 또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소칠섭 선배님 네. 아, 정말 팬인데. 네. 그 콘서트는 어땠어요? 다 같이 하면 참 좋겠어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가족끼리 눈 마주치고 이런 게 조금 불편하잖아요. 처음 한 거예요? 아니, 6월이 처음은 아닌데 좀 이게 나아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렇구나. 네, 이제 프로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가족끼리는 이게 지금은 이제 눈만 봐도 아는 사이여서 굳이 셋이서 하는 노래를 셋이서 맞춰보고 뭐 그 전날에 이렇게 맞춰보지 않아도 딱딱 맞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겼죠. 그럼 네. 가족인데 탁 쳐면 탁 알지. 이 마음이 어떨까. 또 아버지는 네. 딸 아기 때부터 그 어떤 마음인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자식이 앨범을 내서 노래를 하고 같이 무대를 하는데 얼마나 감격적인 그쵸. 그런 무대겠어요. 그 노래적인 건 모든 걸 다 눈만 봐도 아시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 제가 뭘 실수하고 뭘 힘들고 뭐가 어렵고 이런 건 다 아시는데 그렇게 제 마음은 이해를 모르시더라고요. 아, 이거를 통해서 아버지도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유미님 마음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재밌겠다. 탁 선택해 주시면 네네. 됩니다. 자, 김혜정님께서 소유미님은 집 앞에 잠깐 나가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모자 쓰기 또는 풀 메이크업 하기. 오, 모자 쓰기. 아, 하나 둘 셋이 있나요 혹시? 아니요. 아니죠. 좋았어요. 네. 모자 쓰기 그렇죠? 모자만 모자도 안 써요. 그러니까 가는 네. 거죠. 뭐. 그렇죠. 오늘 머리도 안 감고 왔는데. 아이고, 그게 더 좋아. 아, 네. 왜 그러냐면은 머리 감고 오면은 이게 뜨니까 그냥 기름칠이 알아서 될게. 아, 사실 어제 샵을 갔다 왔는데요. 네. 이제 돼 있잖아요 머리가. 그래서 안 감았어요. 예쁘게 보이려고. 아이고, 박복경님께서는 네. 아빠하고 하루 종일 노래 부르기, 오빠하고 하루 종일 노래하기. 오빠냐 아빠냐, 누구랑 같이 노래를 하루 종일 부를 것인가. 하나 둘 셋. 여기서만 골라야 되는 거예요? 오빠. 아빠. 하나 둘 셋. 아빠. 아빠. 네, 아빠. 네. 아빠랑 좀 더. 지금 현재는 그러네요. 그렇군요. 네. 왜 이유가? 어제 봐서. 아, 어제 봤어. 배워서. 3607님 소개하시고 대답해 주세요. 네. 해외여행을 간다면 아빠와 간다, 오빠와. 아, 이거 진짜 솔직히. 이건 진짜 가고 싶지 않아요. 아, 둘 다. 난 둘 다 거부하겠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굳이 한 사람을 꼽겠다면. 자, 아빠냐, 오빠냐, 해외여행을 아빠. 간다면. 아빠가 또. 아빠가 돈 내. 그러니까 돈을 내니까 쩐쩐 아이고 쩐 아이고 아 장난 아이고 제가 너무 제가 오늘 장난이 좀 심하죠. 아닙니다, 네 제가 아닙니다. 내야 되죠. 네 박윤미님은 네.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삼겹살 된장찌개냐 닭갈비에 볶음밥이냐. 헷갈린다. 삼겹살에 된장찌개냐 포기? 닭갈비에 볶음밥이냐. 아 저는 확실해요. 응, 닭갈비와 볶음밥을 포기하겠습니다. 삼겹살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맞아. 네. 고기 하면은 또 약간 체질이 사상 체질학적으로 어떻게 되시나요?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닭이 맞냐, 돼지고기가 맞냐. 근데 사실 저는 닭이 맞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소음인이어가지고. 전 다 잘 맞던데. 알겠습니다. 네. 자, 쓸데없는 TMI였어요. 3350님 소개해 주시고요. 아, 네. 네, 가을에 가고 싶은 축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 지역 단풍 축제, 청춘들이 가득한 군부대 축하 공연. 아 요거 요거 아유 굳이 선택하기 애매한데. 둘 다 좋지만 전 어르신들이 많으신 지역 단풍 축제. 단풍도 좋아하기도 하고요. 아 네. 근데 군부대 단풍이 또 우거졌어. 항상 산이 있으니까. 단풍을 떠나서. 아 그래요? 그래도 어르신들 네. 많으신 지역 단풍 축제. 아, 네. 또 구수하고 그렇죠 좋죠 또 네. 김건우님도 소개해주세요. 윤수연님 곡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손님 온다, 천태만상, 남자들은 날 가만 안 둬. 다 좋은데 손님 온다. 아 좋아요. 천태만상 인간 세상 네, 다 이렇게 좋아해요. 네.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천태만상. 아 그래요. 네 천태만상이죠. 고맙습니다. 네. 이모저모로 이 노래도 또 좀 라이브로 청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 같아선 천태만상 여쭙고 싶은데 네. 또 아버님의 곡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빠이빠이야죠. 이 노래도 앨범으로 냈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은 사실 제 노래인 줄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이건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 노래가 되기 위해서. 근데 아버지의 네, 곡 네. 빠이빠이야 요때
저는 이 노래를 그 아주 예전에 버스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딱 나왔는데 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꽂혀가지고 계속 부르고 듣고 했었던 곡이에요. 데뷔 전에요? 예, 예 데뷔 진짜요? 전에. 진짜요? 가사가 참 좋고 맞아요. 아, 이런 곡을 부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부릅니까? 근데 사실 어떤 노래 부를 때보다도 이 빠이빠이 부를 때 되게 신나더라고요. 그게 그쵸. 사실 처음에 딱 제가 아기 때 아버지가 이 빠이빠이를 들고 저를 들려주셨어요. 약간 마이클 잭슨 스타일로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 처음에 싫었어요. 왜? 처음엔 조금 빠이빠이요? 막 약간 좀 어린 마음에 좀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게 잘 되니까 이제 되게 좋게 들리더라고요. 내 곡이다 하고 내 곡이다. 그때 아기 땐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는 이상하게. 정말 이거에 묻고 묵은 곡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같이 가족과 함께한 곡이기 때문에 이 노래도 라이브로 좀 들어볼 수 그렇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빠이빠이야 들려드릴게요. 소유미 씨의 목소리로 소명 씨의 빠이빠이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이 여러분은요.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 역시나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주 주세요. 언니 몸춤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너를 잡을 줄 아니야 이 세상에 어디 여자가 너뿐이더냐 너보다 착한 여자 너보다 고운 여자 만나 살면 되는 걸 저 시연 언니 그래 가거라 행복해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사랑의 금행세를 나 몰라 입니다. 흔들어 주세요도 이어 띄워드립니다. 저희는 이 노래 듣고요. 3부로 소유미 씨와 또 돌아옵니다. 아유 신나 이따 봐요.
윤소현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소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 손님 가수 소유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지금 2부 끝곡으로 소유미 씨의 흔들어주세요. 노래를 띄워드렸는데 이 노래가 참 의미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주시는 곡이에요. 트로트 가수로서 첫 데뷔곡이라고 알고 있어요. 흔들어주세요가요. 네, 네 그쵸. 그 이현도 대표님, 듀스 아시죠? 아! 듀스 이현도 대표님 아시죠? 네네. 네, 대표님께서 처음이자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쓰신 트로트 곡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 노래를 처음 딱 듣고 와, 나 되게 새로운 트로트 한다고 되게 좋았던, 설렜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노래 참 좋잖아요. 네. 듀스! 저도 약간 옛 기억이어가지고 듀스 뭐 맞아요. 잠깐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첫 네. 무대가 어떻게 기억나요? 진짜 많이 떨렸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이돌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무대를 서봤지만 혼자는 그때 처음 서본 거거든요. 그래서 와, 되게 떨려서 노래를 되게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첫 무대는 다 부족할 네. 수밖에 없죠. 익숙하지 않은데. 그리고 아이돌 가수에서 지금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고민도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는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고민이란 걸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기회가 왔고 사실 옛날에는 좀 오래 후에 하려고 그랬어요. 30살 넘어서 트로트를. 근데 그게 20살 중반 때에 이제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할까 조금 나중에 할까의 저의 그 선택이었지. 근데 고민 안 하고 그냥 트로트 빨리 해야겠다 그냥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쭉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고 이 가사를 보니까 내가 꼭 보여줄 거야 뭐 이런 가사도 있어요. 그 평생 직장. 아, 그쵸? 사랑할 거야. 아, 사랑할 네네네. 거야. 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뭔가 일을 안 하고 물게 한 그런 어떤 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주변에서 아버지가 그 또 가수시니까 또 조언도 받기도 했겠고 그쵸. 주변의 반응 좀 어땠어요? 일단은 노래가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전부 나오는 노래마다 노래는 되게 좋다고 항상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의 약간 그 의지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조금. 의지? 의지. 어떤 의지? 그 좀 더 나 진짜 열심히 해야지. 약간 이런 의지가 지금에 비하면 조금 마음이 좀 편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지금만큼 이렇게 잘하고 싶고 뭐 보여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제야 좀. 그러면은 여물었다. 이제야 그 의지가 여물었다. 이거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그 막 사람들 속내를 또 내가 알란가 몰라. 그렇죠? 네,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렇죠. 열심히 하는 그 마음을 많은 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게 내만 같지가 않아서 사실 다 보여줄 수가 없고 답답할 때가 많아서 지금 이 노래를 불러주실 건가요? 그쵸. 여러분들 제 마음 알란가 몰라. 그래서 뭐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조금. 네. 아까 들려드렸던 곡은 저희 오빠가 작곡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저희 아빠가 작곡해서 저에게 주신 노래입니다. 네, 알랑가 몰라라는 곡인데요. 들려볼까요? 예. 가족이 그냥 다 하네요. 좋아요. 알랑가 몰라. 이 노래도 소유미 씨의 이제 그 신곡인데 이 노래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천상의 여러분들도요.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 역시나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제목이 이제 알랑가 몰라. 알랑가 몰라 내 맘에 눈이 나니나 알랑가 몰라 알랑가 몰라 라이브 들으시겠습니다. 박수! 알랑가 몰라 우니처럼 산들산들 바람 불면 내 마음도 설렘의 심풍
질끗 터질 것 같은 내 맘에 그때는 아시나요. 오늘처럼 버슬버슬 비가 내리면 내 맘도 서름해 울 거요. 터질 듯 터질 것 같은 내 맘에 그때는 아시나요. 아주 집중 주의 깊숙이 확 드네. 쉿. 아유, 아, 네. 거기서 내가 숨이 멎을 뻔했어요. 아, 그래서 알랑가 몰라. 와, 정확하게 이제 노래 제목이 알랑가 몰라. 아주 사랑스러운 곡이에요. 그렇죠? 아, 다행이네요. 혹시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아, 저요? 네. 아, 저는 뭐 둘 다 참 좋은데요. 아버님의 네. 곡이나 아드님의 곡이나 네. 아주 다 이 취향별로다가 이 성격이 좀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요. 지금 이 노래를 네. 듣고 황만옥님께서 부럽당 멋진 아빠네요. 이런 고마움. 소유미님은 알랑가 몰라. 홍장성님 소개해주세요. 네, 홍장성님. 알랑가 몰라 노래 좋은 거, 알랑가 몰라 노래 잘하는 거, 알랑가 몰라 라이브 좋은 거, 알랑가 몰라. 김성희님. 센스가 넘치네요. 네. 그러니까 김성희님은 아이코 특유의 콧소리 뒤집어지는 창법이 잘 나오네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뭔가 진짜 아까 뭐 포텐이 터진다 뭐 이렇게 여물어든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린 것처럼 갈수록 또 이렇게 듣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김건우님 네. 제가 이 띄워드릴게요. 소. 수유미님은 알랑가 몰라. 유. You are so beautiful. 미. 미모뿐 아니라 오늘 노래들도 넘쳤네요. 야, 감사합니다. 신경 많이 쓰셔서 보냈어요. You are so beautiful.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삼행시 잘하시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그래요? 왜냐면 저는 저희 뭐 다른 프로그램 나가면 삼행시 막 갑자기 이렇게 시키시잖아요. 저 진짜 다 통편집 되거든요. 그래요? 아, 여기는 생방이라 통편집 안 되거든요. 소. 아, 네? 소. 소유미. 유. 유리. 유리? 유리? 아, 이거 어떻게 해요? 미. 갑자기 미 어 잠깐만 미쳤다? 어, 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지금 아유 여기는 편집이 없어서 아마 다 영상으로 네. 남을 거예요. 네, 더 조심스럽네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소장원님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진짜 목소리 매력 있어요. 촉촉한 감성 트로트도 잘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촉촉한 네. 감성 노래들도 많잖아요. 유미 씨. 그쵸.
6305님은 네. 소유미님 오늘부터 평생 직장 출근했으니까 빠이빠이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소유미님 힘차게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응원 네. 보내주셨고 7464님도 소개해주세요. 네, 사실 소유미 씨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 매력이 철철 넘치네요. 앞으로 팬이 될게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원주님도 네. 매력 오, 아주 휘감기는 매력이 최고네요. 팬 됐어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박윤미님도요. 네, 소개해주세요. 눈 감고 들으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베테랑 가수 목소리가 들려요. 소유미 씨 매력 어쩔 거예요? 이런 매력에 진짜 많은 남자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제가 진짜 남자친구가 진짜 많았거든요. 남사친 친구들이. 근데 옛날에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고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아 남자친구가 네. 남사친들을 싫어한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다 끊겼어요. 예전에 그 아버지랑 같이 아침 방송에 네. 나와서 가수가 되는 거 허락하시면서 조건이 남자친구 금지다라고 했던 걸 봤는데 맞아요. 그럼 그 조건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이제 30이잖아요. 제가 30이 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연애를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서른 넘고도 어떻게 연애를 안 해요. 말이 안 되니까 이제 결혼을 금지를 그러니까 금지? 결혼을 좀 늦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예 그냥 뭐 쭉 안 해도 뭐 좋으시대요. 그러니까 좋으시대요? 저는 약간 저희 친구 부모님들은 빨리 애기 낳길 바라시고 막 이러시는데 저희 아빠는 좀 다르세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하지만 저는 빨리 하고 싶습니다. 아, 또 아버님과 상반된 의견. 네. 하지만 또 이렇게 이 사랑이 나타나야지 또 저거 하겠죠. 그렇죠? 아버님이 그쵸, 이렇게 네. 이런 거 저런 거에 많은 좀 관여를 하시네요. 저 원래는 어릴 땐 더 심하셨었는데 이제는 성인으로서 좀 받아 주시고 한 5년 전부터는 좀 저를 인정해 주세요. 많이 이해해 주시고. 네. 선배 가수로서 아버지는 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선배 가수님으로는 정말 최고의 선배님이시죠. 진짜 뭐 모르는 게 없으세요. 너무나 오랫동안 활동하셨었고 무명 기간도 너무 길으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몰랐는데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아버지의 그 힘들었던 그런 무명 시절들을 좀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의 아빠가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콘서트도 하면서 또 이 가족의 우애도 또 많은 분들한테 보여주시고 그쵸. 그리고 좋은 네. 노래도 같이 또 소유미 씨의 목소리로 들을 수도 있고요. 뭔가 스스로와 약속한 것들도 있을까요?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네. 뭐 어떻게 하겠다. 맞아요. 있어요. 일단 좀 이거는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55kg를 넘기지 말자. 아, 또 색다른 접근입니다. 네. 몸무게 55kg를 넘기지 말자. 네, 왜냐하면 그 몸무게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 몸이 사람 행동에서 나오는 이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쵸, 또 이게 제 생활 패턴이 연예인으로서. 네. 근데 그 몸무게가 넘으면 정말 이제 가수로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다. 아, 스스로 가수를 개인적인 떠나서, 생각으로. 네, 가수를 떠나서 모든 내 인생에서 좀 되게. 좀 약해졌다. 멘탈이 약해졌다. 뭐 이런 걸 좀 세워놨어요. 그래서 몸 관리? 이런 게 좀. 또 건강 관리도 하고. 그쵸, 그쵸.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소유미 씨의 큰 그림도 궁금해요. 앞으로의 계획 있나요? 저는 히트곡을 내고 싶어요. 맞아, 모두가 같은. 네, 그렇지만 저는 꼭 히트곡 한 이번 연도에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유. 내년에 평생 직장으로 히트곡을 좀 꾸준히 해서 내년에는 좀 만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뭐 앞으로 이 가수를 할 날들이 뭐 아버님도 그렇고 정말 오랜 시간 하면서 좋은 노래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요 다음 노래 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노래는 사실 아빠 노래 중에 그 수록곡 중에 진짜 좋은 노래가 많아요. 저는 이제 딸이지만서도 이 노래 진짜 좋다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현이라고 제 친구기도 한데 가수 김중현 씨가 이번에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소중한 사랑이라는 노래거든요. 되게 좋아서 한번 들려드려 보고 싶어요. 소명 씨의 네. 소중한 사랑 이 노래를 또 김중현 씨라든지 많은 분들이 또 부르셨던 네, 곡이라고요. 네. 아 그러면은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우리 소유미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벌써 인사할 시간이에요. 예, 오늘 어떠셨는지. 네, 일단 수연 언니를 너무 오랜만에 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또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또 행복하네요.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소중한 사랑 띄워드리면서 소유미 씨 안녕히 가세요. 바이. 우리 날만큼 찡했던 사랑, 안타까운 나의 사랑아, 그대 주고 간 그 눈빛 때문에 에러 에러 에러.